영화 마션에서만 보았던 화성에서의 삶, 그걸 현실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머스크는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수학적 계산법으로만 본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었죠. 지난 3일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시험 비행 중 착륙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던 건데요.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스타쉽의 사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FAA는 스타쉽의 폭발이 안전기준 내에 발생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로 스타쉽의 화성 탐사는 일정대로 순항할 것으로 보이죠.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의 꿈이 다시 안정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18일엔 미국 나사가 쏘아올린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해 화성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내라는 이름의 퍼서비어런스는 나사의 다섯 번째 화성 탐사용 로버인데요. 공포의 7분이라 불리는 화성 대기권 진입을 뚫었고요.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토양 표본을 채취하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성 근처에는 인도의 망갈리안, 중국의 텐원 1호, 아랍에미리트의 아말 등이 화성 궤도를 돌고 있죠. 전 세계가 화성 이주의 꿈을 꾸는 지금, 과연 어떤 곳이 가장 먼저 인류를 영화 마션 속의 화성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주로 향하는 인류 전해드렸습니다. 따뜻해지는 날씨만큼 저녁도 포근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